작가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콘텐츠 짤 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종이에다 먼저 할 것이냐, 아이패드에다가 바로 그냥 그려서 할 것이냐. 다시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결말이어야겠죠? 네네. 그죠? 이 끝을 향해서 주인공이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시위 현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으로 하니까는 되게 알기 좋고 뭔가 이해하기 쉽네요. 저렇게 하니까 그죠? 되게 그 진짜 뭔가 아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상 통화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전에 이제 그 웹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웹툰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쉽고 빠르게 그리고 싶은 친구들, 정말 나는 그림 정말 잘할 것이다, 잘 모른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책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봐요. 저는 이 그림은 내가 집도한다밖에 몰라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리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보고 따라 그리기가. 가장 기초 중에 기초. 되게 단순하게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책이에요.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됐죠. 마사토키 작가님의 매뉴얼. 그거를 요새 많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만화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 작품이 이제 엔드게임이라 해가지고 그 어벤져스 아닙니까? 어벤져스? 홍콩 청년들이 네.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시위 현장에 나가서 자신들의 이제 민주주의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모든 걸 내 건 싸움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책을 일단은 봤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는 그 홍콩에 관한 다큐를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네. 아, 화질이 생각보다 안 좋네. 어떡하지? 메모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안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아까 봤던 보셨던 네네. 그 만화의 그 느낌이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한 장의 만화를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그리기까지 지금 한 생각하고 보고 자료 수집하고 하기까지 한 두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콘티를 이제 생각나는 건 이제 한 페이지까지는 지금 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를 이것부터 이어서 두 페이지 정도를 이제 더 잡을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화를 하는지 그것만 일단은 좀 보여주시고 네, 네. 작가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콘티를 짤 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종이에다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종이, 요새는 이제 종이 안 하고 바로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바로 그냥 그려서 할 것이냐. 연필부터 깎을게요. 네. 아, 그게 중요하군요. 연필 깎는 거. 네. 연필 깎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군요. 기장이 일단 연필을 깎는 것부터 먼저 그냥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종이 펼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가 만화 그릴 건지. 일단은 만화 그릴 때는 바로 모든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 이 장면은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런 장면부터 먼저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한 4컷 정도만, 어차피 이게 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나중에 다시 재배치가 가능하니까 칸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결말이어야겠죠? 네네. 그죠? 시작과 끝을 네. 일단은 대략적으로도 이제 대략적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내가 정해놓은 건 뭐냐면 주인공 친구가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 깨어났는데 여기가 철장 뭐야? 속이에요. 여기는 이제 완결인데 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고 생각을 지금 저는 결정을 했어요. 지금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물음표라고만 해놓을게요. 이 끝을 향해서 주인공이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변화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인상적인 부분들을 그려주겠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홍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그냥 그냥 하루하루 살던 친구인데 근데 어느 날 홍콩의 젊은이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좀 제가 알면서 충격적인 부분들을 이제 넣을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철장이 사실은 침대거든요. 이제 이 철장 침대를 홍콩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한 달에 얼마냐? 25만 원이다. 한 달에. 이거 이 돈을 주고 이 철장 침대에서 살고 있다. 라는 거. 인상 깊은 거 하나. 그리고 네.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15살짜리 여자 아이였고. 아,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얘기? 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익사한 채로 전나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맥 난민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생활하는 난민이라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청년 빈곤 문제. 지하철을 탔을 때 그 폭력 사태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내가 배치를 해줄까? 맥난민을 이쪽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25만 원을 달래. 이 이상한 침대에서 잤는데 이해가 안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서 맥난민도 체험을 해본 거야. 그리고 지하철 탔는데 조폭 한 대 때려 맞는 거지. 근데 경찰이 아무것도 안. 15살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바다에 시체로 떠올라. 이쯤에 시위 현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경찰들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패고 있어, 시민들을.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게 내가 짰고 이 페이지에다가 이제 이 내용들을 콘티를 세 장을 짜는 거죠. 얘가 철장에 있는 침대에서 일어났어. 그지? 그러면 25만 원 달래. 누가 왔어. 이사가 침대에서 잤는데. 그리고 갑자기 맥도날드 난민 체험도 해. 여기까지 한 페이지야.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지하철을 탔는데 근데 아니야. 여기 맥난민을 이쪽에 넣는 게 낫겠다. 왜냐면 페이지가 너무 좁을 것 같아. 네네. 그렇게 조절을 하는군요. 길이 같은 거. 네, 맥난민이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에 맥난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지하철에서 때려 맞는 거. 맞고 경찰은 그냥 반전하는 거 여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 현장 나오고 경찰의 모습을 또 보고 아니면 이걸 먼저 할지 이걸 먼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그러면 세 페이지 안에 내가 방금 구상했던 게 들어가겠죠. 아,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진을 차각차각 찍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옮겨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하는 거죠. 아, 포스트잇으로 하니까는 되게 알기 좋고 뭔가 이해하기 쉽네요. 저렇게 하니까 되게 그 진짜 뭔가 그 가문의 비법.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작가분들도 이런 식으로 컷을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아니면 이게 나을까? 하면서 이제 바꿔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아니 근데 그 뭐라 해야 될까? 얼굴이 굉장히 퀭해 보였어. 아, 내가? 응. 아, 힘들긴 해 요즘에 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요? 네. 짱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른 걸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보내지? 그래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불치님 나중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플리즈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